본인의 색깔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그렇다. 그렇다. 네. 본인의 색깔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색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인트로. 아, 네, 그렇기도 하고. 네네. 뭐랄까 요즘은 그 뭐랄까 본인의 색깔을 조금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 명호 씨 무슨 색이에요? 저는요. 저는요. 글쎄요.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그런 거야?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아, 그렇군요. 시파. 아, 이 사람이. 자, 명호 씨는 뭐 무슨 색일까요? 색깔로 따졌을 때 저는 뭐 보기 편한 그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린이요? 아, 그린가? 잘 모르겠네. 어때요? 저요? 자, 딱 봐도 이제 눈에 알겠는데. 어때요? 까만색인가요? 흑색인가요? 시커멓죠. 아주, 아주 그냥 시커멓죠. 아주 흑색 선전 같은 그런 느낌이네. 흑빛. 네. 아, 뭐 하여튼 색. 자기의 색을, 그러니까 그 색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냥 그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잘 확립해서 살아가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살아가는 것에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드로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모드마다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꼭 한 가지 색깔일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네. 그냥 무지개 같은 색으로 개도 액센트를 주지 말고 무지개 같은 색. 무지개 같은 그런 색으로 네, 여러분들 네. 늘 팔방미인 같은 그렇죠. 그런 매력을 가지고 아, 자꾸 욕을 하네. 언제 그렇습니다. 그레이색이야. 네. 무지개 같은 색으로.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색을 잘 골라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테일러가 과연 센스 있게 이 색을 픽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잊혀지는 그런 색깔이 될지 오늘 한번 블랙 모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테일러를 하면서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는 기타는 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썬버스트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단색인데 또 뭔가 되게 세잖아요. 까만색으로 확 올블랙으로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레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럭스 모델에서 단일 색상으로 나온 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테일러에게 좋은 옵션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렇다 이런 뭐 선택지가 될 것인가. 오늘 블랙을 해보면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테일러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4BLK 디럭스 모델이고요. 저희가 디럭스를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디럭스란 지가 꽤 오래됐네요. 2016년에 214CE 디럭스 모델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블랙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타 색상의 그냥 디럭스였습니다. 로즈우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패티 한 장, 치즈 한 장 추가. 뭐 이 4년이나 된 걸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5점으로 5점 만점 줄 때 5점 만점. 네, 그때 4-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0월에 또 K 디럭스를 했네요. K 테일러가 한번 파볼 만한 목재, 이게 코아였죠. 코아 역시 코아 있네. 이것도 역시 4-4-8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 1년 후에 이제 했었는데 이때는 QM 퀼티드 메이플이네요. 퀼티드 메이플 214C 퀼티드 메이플 디럭스 스페셜 에디션. 테일러의 LED 등불 같은 기타. 저는 메이플 메이패도 돼 이렇게 8.5, 8.0 이때 점수 차이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디럭스 점수가 그냥 딱 지금 기준 8.0, 8.5 딱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메이플이겠네. 네, 얘는 메이플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스펙상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블랙과 레드에서 차이가 나는 게 탑에 이건 시트카 스프루스고 다음 시간에 레드는 러츠 스프루스거든요. 근데 축구판에 얘는 레이어드 메이플이라고 돼 있고 레드는 메이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만 레이어드고 저건 레이어드가 아닌 건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냥 저희가 사이트상에 나와 있는데 사이트상에서 굳이 이걸 다르게 썼길래 그냥 이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어드 메이플이라고 공식 사이트상에 나와 있어요. 스펙 살펴볼게요. 272만원. 가격은 다음 시간과 역시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2.2kg, 두께는
78mm고요. 구프레 띠뚤레는 73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상판은 시트카스 브로스탑에, 축구판은 레이어드 메이플.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딱반딱. 지금 저기 반대편에서 촬영하는 최피디님까지 막 들어오는 막 그런 정도의 유광이라 네, 부담스럽죠. 유광이 하드락 메이플 4개고요. 그리고 인클로즈드 다이캐스트 크롬 플레이티드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넛의 미크라타스 헤드이고요. 너트너비 43mm.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 캐메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0프레까지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의 특징은 전체 유광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고 하드 케이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일반 일사에는 하드 케이스 말고 소프트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발랄한 사운드. 생긴 거와 색하고는 또 안 어울리는 거. 엄청 싱그럽네. 네. 좀 이 키가 약간 강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조금 더 D키 같은 걸로 좀 쳐볼까요? 네, 네, 네. 되게 엄청 밝고 화사하고 진짜 기분 좋은 청춘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진짜 청춘이 딱 잘 맞는 말이다. 소리 좋네. 유광까지는 좋은데 빛나는 청춘까지는 좋은데 시꺼먼 청춘이라서 색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너의 앞날이야 뭐 이런 거? 아, 아직 군입대를 앞둔 청춘 아닌가? 싱그러워요 일단.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진짜 밝은 사운드. 딱 그 느낌 그대로 핑거에도 유지가 되네요. 아주 밝고 예쁜 사운드가 납니다. 일단 기타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좋네요. 네. 아, 나는 활기찹니다. 맞아요. 앰프 사운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ES2니까 괜찮지 않을까? 또 퍽거리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억세다. 나는 드라이브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죠, 드라이브 걸린 네, 느낌 느낌이죠. 네. 뭐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미드를 좀 많이 깎고 네. 하이 살짝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 매력을 좀 살려볼게요. 그래도 그 일단 드라이브 걸린 사운드 살짝 있죠 또. 네. 그러면 약간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이 정도네. 이거 자체가 그냥 고유의 톤이네요. 톤 정체성이 그래.
중음이 안 빠지진 않네요. 네, 안 빠져요. 네, 계속 안 빠지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세네요 소리가. 사운드가 멘트는. 조금 센 것 같아요. 네. 뭐냐 그 생톤은 되게 샤방샤방한 느낌이었다면 네. 이거는 약간 앰프에 꽂자마자 좀 흑화한 느낌. 그죠. 술 마신 청춘. 아. 드라이브가 걸렸어. 드라이브 걸렸어. 내가 20평생을 살면서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드라이브가 걸렸네요.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키는 좀 강한 것 같아. 아마 그 드라이브 걸린 느낌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세긴 셉니다. 맞아요. 어때요? 그 일반 이제 앰프 톤이 아닌 톤에서는 되게 청춘의 밝고 예쁜 모습을 봤다면 앰프 톤에서는 좀 청춘의 흑화된 강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약간 맞죠? 그런 느낌. 드라이브 걸린 것 같아 진짜. 약간 드라이브 걸린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성이네요. 그래서 지금 유광 블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날크톤이 이제 유광이었고 빛나는 느낌이었고 이 앰프톤이 블랙이었다. 유광의 블랙.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For My Father 들려드리겠습니다. For My Father. 네, 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섞어 놓으면은 또 밸런스가 괜찮아요. 섞어 놓으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그 예쁜 것과 이 강한 게 이렇게 잘 밸런스 맞게 조화를 이루면 괜찮은데 어떤 앰프 톤만 하나 갖고 쓰기에는 약간 좀 다루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For My Father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진 디럭스였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레드하고 비교해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영업식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까 이누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빛나는 청춘인 것 같고요. 그런 술만 마셨다 하면 좀 변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빗대어서 네. 술 먹고 개대지 말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청춘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셨네요. 네, 저는 날쿠 유광 앰프 블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만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7.5, 8.0 그렇습니다. 다소 아쉽네요. 앰프가 아우, 좀 아쉬웠어요. 앰프가 전 아까 날쿠에서 나왔던 톤이 그대로만 뽑혔어도 9점 줬을 거예요. 저도 9점 줬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워. 네. 술 먹으면 사람 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평소에 너무 좋은데 술만 그러니까. 마시면은 약간 주사 부리는 느낌의 그런 사람이. 내가 언제? 내가 주사 없지. 아 주사 없죠. 이분은 술이 술 먹는 스타일이어서. 자 오늘 이렇게 주사 있는 기타 잘 들어봤고요. 아 취하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레드와 함께합니다. 레드는 또 얼만큼 주사를 부릴지. 좋아요. 색으로는 얘가 더 셀 것 같아 술이. 그러니까 응, 레드잖아. 술은 더 셀 것 같아. 맞아요. 아주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술을 먹을 레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